네, 아버지하고 형 부르러 우사에 갔어. 누나도 먹고 가지. 내가 된장찌개 끓였는데. 새언니는? 아가씨? 서울로 쇼핑하러 갔던 거예요? 볼일 보러 나간 김에.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미안해요. 대신 내가 내일 딱 더블로 도와드릴게요. 괜찮으니까 일부러 나올 거 없어요. 왜 말을 그렇게 해요? 하지만 아가씨하고 약속한 것보다 서울 볼 일이 더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? 아, 기가 막혀서. 누나. 뭐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? 형수님, 누나, 그만 가봐. 나도 기가 막히네, 진짜. 아니, 그거 왜 가냐? 아, 예. 엄마, 왜? 엄마. 일단 가자, 형수. 아니,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없다, 왜? 뭐? 나 정신 나간 여자야.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.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. 아니,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! 아니, 뭐야? 먹인 아버님 잠바지? 아니, 이걸 왜? 아버지 거? 오늘 봄 소풍 가시는데 짜잔! 하고 폼나게 하고 가셔야지. 자, 지금 입어보세요. 아, 이건 벌써 이런 것까지. 아, 입어보세요, 아버지. 아유, 아니, 이거. 이야. 이야, 잘 어울리는데요? 아유, 글쎄다. 야, 이게 너무 그 젊은 사람들 입는 모양 아니냐? 이 색깔도 좀 그렇고. 아유, 뭐,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, 아버님? 아이고, 아니다. 야, 그래도 이거는 네가 입는 게 어울릴 것 같아. 아, 아니에요, 아버님. 일부러 아버님 거라고 사왔는데. 그리고 보세요. 사이즈도 딱 맞으시잖아요. 그럼, 어제 이 옷 사러 서울 가신 거예요? 이거는 도련님 거. 제 것도요? 소개팅 나갈 때 꼭 입고 나가세요. 아버님, 이제 준비하세요. 저도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요. 아, 형수님, 설거지 제가 할게요. 고마워요, 도련님. 아이고. 참, 저기, 당신 안 갈 거지? 밥이랑 국밥 해놨으니까 당신 좀 챙겨서 먹어? 아니, 아버지 잠바. 잠바 뭐? 혹시 뭐? 혹시 내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라고 했잖아. 사이즈 보면 몰라? 아니, 솔직히 저 너무 스타일이 좀 젊은 스타일이잖아. 아니, 그럼 내 거는? 당시까지 어떻게 사냐? 그것도 카드 긁었는데. 미안해. 뭐가? 저 아버지 옷 사드리려고 그런 줄도 모르고 돈 타령한다고 막말해서. 괜찮아, 용서해줄게. 아참,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기도 좀 돌려줘. 난 아버님 모시고 효도하러 갔다 올 테니까 부탁해. 아이고, 괜찮을지 모르겠다. 장모님, 너무 잘 어울리세요. 그래? 예. 오, 진짜 잘 골랐네. 아니, 엄마, 아버지랑 같이 보는 게 걱정됐었는데. 나도 눈 있어, 얘. 아버지, 엄마 어때요? 옷이 날개구만. 옷걸이가 좋아서 그래요. 아니, 옷걸이야, 내가 좋지, 뭘. 예? 가자고.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